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녀 한고은 씨. 아우. 그녀가 품절 영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4살 연하의 연하남과 로맨틱한 야외 결혼식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한고은 씨 모습 중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보통의 연상 연하 커플답지 않게 한고은 씨는 신랑님께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시는 스타일이셨고요. 오빠 귀신 꿈꿨어? 한고은 씨는 과연 어떤 남자를 만날까 궁금한 분들 참 많으셨죠. 나보다 좀 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도 크고 나를 이렇게 좀 푸근하게 품어줘서 내가 그 사람 안에 좀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나보다 좀 넓고 큰 사람. 저도요. 한고은 씨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신랑님께서 한고은 씨를 품에 계속 딱 안고 그를 보듬어 주셨어요. 살 남자분이야. 진짜 남자. 아~ 이런 생각을 했죠. 한고은 씨 이상형 제대로 만나셨네요. 아우 정말 신랑 얼굴 닳겠어요. 신랑님은 한고은 씨한테 고은아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한고은 씨는 신랑님께 자기야 하면서 네, 애칭을 부르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던 새 신부 한고은 씨. 완벽한 그녀의 드레스 자태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드레스는 국내 탑 디자이너분하고 같이 디자인에 참여를 해서 네, 한고은 씨만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는 물론 결혼식의 소품 하나하나까지 한고은 씨가 손수 챙겼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일부 본식은 굉장히 경건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진행했고요. 2부 때는 신랑 신부님께서 같이 댄싱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축제의 분위기. 영화 같죠?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한고은 씨. 신혼여행은 9월 말쯤 떠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은 씨 정말 미치게 부럽습니다.